행운의 숫자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로또 번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상의 업을 많이 닦았다든가 아니면 조상에서 선몽을 주신다거나 예지몽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고요. 띠별로 제가 숫자를 뽑아볼게요. 네, 지띠. 5, 7, 9. 소띠. 1, 3, 9. 호랑이 띠. 5, 8, 9. 그리고 토끼 띠. 2, 4, 7. 네. 그 다음에 용 띠. 그 다음에 7, 3, 10. 그 다음에 뱀 띠. 8, 9, 10. 그 다음에 말띠 5, 2, 6. 양띠 1, 8, 9. 그 다음에 원숭이띠 2, 7, 8. 그 다음에 닭띠 6, 4, 2. 그 다음에 개띠 3, 6, 9. 그 다음에 돼지띠 1, 4, 7. 겹치는 번호도 있을 건데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제가 이제 신점을 보다 보니까 그냥 영으로 떠서 제가 숫자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티별 운세를 주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띠분들이 네. 숫자를 봤을 때 네. 그날 운세가 좋은 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집호수나? 네, 그렇죠. 비밀번호라든가 뭐 동호수 정도도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몇 동 몇 호에도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운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년월일 봐도 조금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난 연혈 일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관련이 있죠.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 뭐 유리폰 번호를 새긴다면 나한테 맞는 적극 번호를 네. 해서 더 좀 네네네 있죠. 근데 이게 사주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띠만 보고 0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사주를 넣으면 더 정확한 숫자가 보이겠죠. 네.